경제상식이 쑥쑥 경제동아머니 시즌2 안녕하세요 어린 친구들 경제남매 미니 동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퀴즈로 경제동아머니를 시작해볼게요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이것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뭘까요? 맞춘 친구분들도 있고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바로 가격이에요 이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오늘은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경제동아 어머니 렛츠고! 와... 슈슐랭에서 추천해준 가이드북을 보고 왔더니 역시네 아주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아이고 누가 이렇게 던졌어? 펑! 자네 도끼가 도끼가 없어서 없어서 울고 있는 건가? 에코 에코 자체 에코 누구세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알면 다친다 다친다 자네 당장 도끼가 필요하겠군 나한테 도끼가 많은데 오늘따라 나무꾼들이 도끼를 많이 빠뜨렸단 말이야 도끼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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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금도끼잖아요 오늘 금도끼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돈 1,000원에 모시자 정말요? 저는 저 아랫마을에서 새도끼를 1,000원 주고 샀는데 새도끼도 아닌 이 금도끼를 1,000원에 주신다고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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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물건도 많고 도끼를 찾는 나무꾼들은 없어서 인심 좀 쓰려고 하니까 아싸 득템! 아니 당연히 사가야죠 그럼 혹시 제가 좀 더 사가도 될까요? 아니 이렇게 좋은 제품을 언제 또 이런 가격에 사겠어요? 오오오오오 그렇다면 그렇다면 몇 개가 더 필요한가? 세 개요 세 개 네. 오 쨔쨔쨔쨔쨔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와 금도끼가 1,000원이라니 진짜 싸다 도끼가 필요한 나무꾼은 적은데 도끼를 팔려는 산신령에겐 도끼가 많아요 도끼의 가격을 낮춰야 더 많은 도끼가 팔리겠죠? 그래서 금도끼의 가격이 내린 거예요 아 여기가 그 새도끼를 주고 금도끼를 그 1,000원에 살 수 있다는 그 연못인가? 그런 것 같아 나도 오늘 금도끼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왕창 뽑아왔어 나도 딱 봐봐 돈 좀 많아 보이지 않아? 생각만 해도 벌써 배가 부르네 어서 요 도끼를 이렇게 빠뜨려 그래. 아니
나무를 찍자고.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토끼 우쭈냐. 아이고 내 토끼 우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그 하얀 수염 그 토끼장 왜 안 나타나는 거야? 아니 오늘 쉬는 날이야. 날 왜 이렇게 찾아? 아이 그 도끼장수. 아 아니 저희가 연못에 이 도끼를 그냥 빠뜨려가지고요. 예.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어쩌긴요. 저희 금도끼를 보여주셔야죠. 저희 지금 금도끼 사러 여기까지 왔는데. 금도끼? 지난번에 어떤 나무꾼이 나한테 싸게 샀다고 소문이 쫙 나가지고 말이야. 너도 나도 금도끼가 갖고 싶어. 다 사가는 통에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아유 우리도 그 소문 듣고 왔는데 어쩌라고요 그럼? 금도끼 한 개 만 원. 에? 아니 한 개 천 원이라고 들었는데. 아니 그건 그 당시에 인기가 없을 때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을 때 그랬고 지금은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금도끼인데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아니 그래도 이 낡은 이 도끼를 이걸 어쩌라고 이거를. 아유 이거 만 원에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 말고. 아 이 낡은 금도끼가 이게 무슨 만 원이나 해요. 지금 이거 만 원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마을에 도끼가 품절이에요. 이거 딱 하나 남은 거야. 야, 아, 이봐. 오늘은 일단 이거 사야 뭐 나무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사자고. 아유, 알 수 없지 뭐. 만 원이면 뭐. 여기 일단 5천 원. 야, 여기 있어. 아유, 이거 돈 벌려고 깨버리다가 이거 망했네, 망했어. 아이고 꾀를 부리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러분 시장에서의 물건 가격은 수시로 바뀌어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의 수, 물건을 팔려는 사람의 수뿐만 아니라 물건의 양 등 가격을 결정짓는 원인은 무수히 많죠. 그래서 산신령이 사는 호수에서는 금도끼 인기가 많아지자 가격이 오른 거네요. 오늘 동아래부 친구들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배웠기 때문에 일부러 도끼를 빠뜨리는 나무꾼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엔 또 어떤 경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경제동 아버님 시즌2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함께해요 즐거운 경제.